아이도 있고 누가 있어요? 부모예요. 부모가 돌아가셨어도요, 여러분 속에서는요, 살아계세요. 부모들. 그게 꼭 현재 부모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가르치려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내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속사람, 다른 인격, 이 내면 아이들, 이들은 무시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요, 이 목사님을 찾아간 자매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드리면, 이 자매가 목사님께 상담을 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속에 자기 자아가 자기 속에 내면의 자아들을 수없이 거절하고 수없이 무시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뭐하고 살아왔다? 무시하고 살아왔다. 그냥 덮어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수없는 내면 아이가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부당한 대우다 바라는데 여러분 스스로가요 뭐하고 살아요? 덮어두고 살아요. 거절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는 먹어서 성인 되었지만 그 내면성의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이 무시당했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이 자매가 겉으로는요 용서했대요.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다 용서, 겉으로는 용서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속에 그 내면 아이는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5번을 보면요, 여러분 성인 자아가요 용서할 때 내면의 어린 자아에 있는 무엇일까요? 상처와 불용서라고 하죠. 불용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다 용서했어.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속에 속사람은, 겉사람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속에 있는 속사람은 뭐예요? 너는 용서했냐? 속에 있는 나는 절대로 뭐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았어. 이렇게 내 속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목사님 저 다 용서했어요. 저 다 용서했거든요. 어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사람은 여전히 뭐한다?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말이 얼마나 틀릴 수 있다는지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그 치유 그룹 가가지고요, 뭐 이혼하고 뭐 저에게 상처 주고 다 용서했대. 근데요,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아직도 용서를 안 했어. 여전히 미움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보여요. 근데 잘 보세요. 속에서는 용서 안 했는데 겉으로는 왜 용서했다고 말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오늘 제가 새롭게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이유가 또 있어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안에 5번이 뭐라고, 성인 자아가 용서할 때 내면의 어린 자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상처와 불용서는 어쩔 수 있다?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을 상처 준 그 나쁜 사람, 상처를 준 가해자를 뭐 하지 않았다?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나는 용서한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 속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중성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인정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치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마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절대 다 용서했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 용서를 100번 얘기했어도 내 속의 자아는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내 겉모습은 다 용서했어, 이해했어, 응? 다 이해했어. 그러나 그 내면에 상처받은 그 속에 어린아이, 그 어린 자아는 아직까지 용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치유받지 못한 이 내면의 마음은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치유받지 못한 내면의 자아들은 예수님 또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게 뭐할까요? 방해하게 된다라는 것이. 방해.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분노가 많고 원한이 많은 사람은 뭐가 어려워요? 사람들과의 친밀함에서 어렵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될까? 내 속에 그 용서하지 못한 분노와 원한과 그 어린 자아가 뭐하고 있어? 아직도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친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지만 우리 홍경재랑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잖아요. 거기 목사님이요. 상처가 많았어요. 사모님 목사님 상처가 많으셔가지고 늘 저희들 그 전도사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이렇게 교인들한테 상처받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교회가 옛날에 몇 번 갈라졌어. 이민교회가 원래 잘 갈라지거든요. 잘 쪼개지거든요. 뭐 성가대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두 번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죠. 그분들은요 주일날 교회에서 교인들 만나는 거 외에는요 특별히 신방 가는 거 외에는요 절대로 사적으로는 교인들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심지어는요 어디 이렇게 놀러가는 자리도요 교인들 없는 시간을 알아내서 그때를 가요. 예를 들면 마트도 교인들이 안 가는 시간대 가야 되고 응? 굉장히 그리고 어디 이렇게 뭐 밥 먹는 자리를 좀 불편해 하세요. 교인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교인 100명도 넘어요. 근데 그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치유상담에서 예전에 들은 얘기는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4천명이래요 교인이 4천명인데도요 누가 만나자 그러면 목사님이 무서워한대요. 벌벌 떤대요. 왜요? 그 속에 뭐가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러니까 대형교회인데도 목사님이 교인들이 보자 그러면 어떻다 마음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겁나는 게 친밀함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과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가요 저희 전도사들이요 교인들 집에 식사 대접하는데 그거 식사 밥 먹으러 갔다고요 수요일날 혼났다니까 왜 교인들 집에 갔냐고. 왜 혼나요? 목사님이 가깝지 않은데 우리가 전도사들이 교인들하고 가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된다는지 아세요? 혹시나 교회 욕하는 거 들을까 봐.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은 저한테도 월요일날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 골프장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다 교회 욕한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늘 교인들은 누구 욕한다? 교회를 욕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죠.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가깝게 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 저 사람 나 욕하고 있어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작고 크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의 마음은 교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설교는 멋있게 하지만 막상 만나서는 친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보통 아버지들을 보세요. 아버지들 여러분 아버지들이랑 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아픔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 아픔은 그 내면의 자아들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친밀함을 느끼게. 여러분 속에서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만큼 뭐가 안 받았기 때문에 치유를 안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친밀하고 싶어. 나는 잘하고 싶은데 그게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방향. 이것은요 6번 두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해요? 갇히게 된다라. 여러분 삶이요 감옥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사는 게 갇힌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갇히게 되고요 일종의 포로된 상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뭐가 없는 상태인 줄 아십니까? 자유함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오늘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오신 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 지식을 배우시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떻게 된 것이다? 갇혀있는 삶.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혼자 내버려둬도 그 삶이 어떤 삶이야? 갇힌 삶이에요. 교류가 없어. 또는 네트워크가 없어요. 친밀함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 또 뭐예요? 마음의 포로. 무엇인가 뭐예요? 끌려다녀. 여러분 중독 아시죠?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술 중독. 뭐 담배. 뭐 어디. 마약. 뭐 여러 가지 중독이 다 뭐예요? 무엇인가에 뭐예요? 포로된 거예요. 포로가 뭐예요?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중독의 대부분은요. 뭐 게임 중독이다. 이것은요. 자기 속에 불만이 쌓인 거예요. 내 속에 무시당하고 부당하게 돼. 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픔과 한이 많은 사람들이요. 뭐 하기가 쉬워요? 중독되기가 쉬워요. 어디에 빠지기가 쉬워요. 빠지기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몰라서 안 먹어요?
그리고 도박을 뭐 하기 싫어서 이거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봤거든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미국에? 그 라스베가스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카지노.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보니까요 거기는요 놀게요 카지노밖에 없어. 1층에.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가시려면 라스베가스를 가셔야 돼요. 왠지 알아요? 거기는 호텔이 공짜야. 왜 호텔이 공짜인지 아세요? 그 호텔에서는 잠만 자줘도 돼. 왜? 당연히 그 호텔에서 자면은 뭘 해야 돼? 그 호텔 1층에서 카지노를 하게 되니까 숙박비로 돈 버는 것보다 뭐로 돈 버는 게 더 많아? 카지노로 돈 받는 게. 그래서 여행사에서요 그 라스베가스 그 그랜드 캐년 갈 때 카지노 그 라스베가스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거든요. 거의 싸요. 거의 숙박이 공짜래요. 먹는 것도 거의 공짜래요. 왜 그럴까? 그 호텔에서 뭐 해주기만 해도 돼? 자주기만 해도 돼. 왜? 자면은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 카지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카지노가 막 이렇게 돈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카지노를 말하는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동전 넣어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거 있죠. 이렇게 777. 예. 근데 제가 얼마나 그렇게 한번 저도 이렇게 봤는데요. 쭉 여기저기 돌아 진짜 놀 게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면 뭐 볼링이나 뭐 체육 수영장 딸랑 하나 있고 응? 수영장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른 거 놀 게 하나도 없어. 뭐 게임장 있든지 뭐 이런 그 뭐 스포츠도 거의 없어. 거의 딱. 그런데요 제가 얼마나 이 허무한 걸 봤냐면 그대로 얘기 드릴게요. 어떤 할머니가 예? 그 그냥 앉아가지고요 거기 그냥 기계에요 돈을요 동전을 이만큼 쌓아놨어. 동전을 이만큼 쌓아놓고요 그냥 앉아가지고요 계속 넣어요. 넣고 누르고 띠릭 안 나오죠? 또 넣고 누르고 그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완전 기계야 기계. 동전을 쌓아놓고 넣고 누르고 띠릭 넣고 누르고 띠릭 또 먹어 넣고 누르고 계속 그 시간 계속 아 허무하지 않아요? 계속 돈을 기계에다 뭐 하고 있어요? 주고 있어요. 제가 또 돌아다니고 잠시 후 어떤 에? 아가씨가 그 일하는 사람이요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요 기계 안에 있는 돈을 걷어가요. 근데요 막 그 안에 동전이요 막 가만히로 나와 그 안에 동전. 야 저거 운영하면 돈 진짜 많이 벌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뭐예요? 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냥 돈 먹는 거 알아요. 손해 보는 거 아는데 뭐예요? 계속 거기다가 넣고 있어. 계속 넣고 있어.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요 계속 넣고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요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단위가 있거든요. 계속 넣어요 그냥. 그러니까 돈 주고 있는 거야.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냐? 언젠간 나오겠지. 언젠간 쏟아지겠지. 그거 기다리는 거 아니? 계속 넣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 보면 한심하지 않아요? 한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끌려간다라는 것은요 중독이란 건 뭐예요? 내가 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뭐 한마디에 끌려가고 누가 한마디에 그냥 응?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뭐 술 중독이나 마약, 뭐 도박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속에 쉽게 말하면 뭐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 뭐 자식이 게임한다. 또 게임하지만 그 게임만 안 한다고 여러분 게임 안 하면 걔가 뭐 게임만 안 하면 뭐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른 거에 중독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거 중독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 오늘날 뭐예요? 왜 술만 먹어? 왜 담배 먹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이 러브 스모킹이라는 그 단체가 있대요. 아이 러브 스모킹. 스모킹이 뭐예요? 담배. 담배 단체에서요. 제발 담배값을 내려라. 여의도에서 시위 혼자서 퍼포먼스 시위한대요. 얼마나 담배를 사랑하면 나라에서 담배값을 4천 원 올리니까 제발 담배값을 여러분 그 뉴스에서 어제 그런 거 나왔더라고요. 담배값을 확 올려버리니까 스스로가 보건소에 가서 담배 끊는 금연 그 클리닉을 가서 이제 도움을 받는데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담배값이 만 원이라도 사서 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끊을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끊을 힘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치유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속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그렇겠구나. 그 속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치유 세미나를 들은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을 볼 때요 겉사람만 보면 돼요? 안 돼? 안 돼. 저희가 어제 교우들 4시 반까지 2시간 넘게 같이 막 서로 자기 힘든 얘기들 나누니까요,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지금까지 겉으로만 본 거랑 다르네요. 그런 말 하잖아요. 겉만 보고 생각할 수 없겠네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이 상처와 치유받지 못한 그 아픔은 친밀함을 방해하고 무엇인가 끌려가게 만든다. 중독으로 빠지게 만들고 자유함이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7번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기쁨을 얻을 것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멸망시켜 악한 길로 가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얻게 한다? 풍성하게 얻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고 거기다 추가로 뭐 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구원을 얻고 구원의 단계를 뛰어넘어서요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단계를 넘어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그 삶을 보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 기쁩니까? 그럼 기뻐 안 기뻐? 안 기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어요. 당신 행복합니까?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당신은 그런데 치유 받았습니까? 그럼 치유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은 인정하지만 자유함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8번을 보세요. 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새로운 뭐가 됩니까? 존재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8번 같이 보실까요?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진정한 자유함은 뭐예요? 화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목. 여러분 가정 안에 화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화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함.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죄로 원수된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화목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과 인간 다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부분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요 바로
이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놀라운 변화다라는 것이. 성령님이요, 우리의 이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우리 9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즉시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즉시 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시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9번 보니까요, 우리들의 대다수는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몸입니다. 두 번째 마음, 세 번째가 감정이에요. 네 번째가 의지입니다. 의지, 이게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전도해서 뭐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겠다고 만약에 영접했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확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부흥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존재가 확 변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즉시 나아갈 때 즉시 변화되어야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즉시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대다수가요 몸과 마음, 감정, 의지, 이 네 가지는요 여전히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싸워야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변화돼요? 아니,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바뀌지는 않나요? 또 감정, 여러분의 의지, 이것이요 한순간에 갑자기 다 변화되지는 않고 뭐예요? 끊임없이 여전히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이 옛날 과거의 상처 아픔들이 한순간에 다 치유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갑자기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다 해방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몸과 마음과 감정은 뭐예요? 변화되고 뭐예요? 치유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요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죄와 상처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나타나는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두 번째. 또 비신자적인, 뭐죠? 불신자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또 뭐예요? 마지막으로 습관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라니.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왜 내 안에 끊임없이 죄가 있습니까? 왜 끊임없이 내 안에 상처가 끊임없이 남아있습니까? 왜 내 안에 아직도 왜 불신자적인 모습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왜 아직도 옛날 옛 습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 과거의 옛 습관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이 부분이 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왔는데도 광야에 나와서도 여전히 옛날 생각해요? 안 해요? 옛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믿고도요 옛날이 더 좋았대. 옛날에 마음껏 죄 지을 때가 좋았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주일날 놀러 다니고 참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서 놀러도 못 가고 어디 뭐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사람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고 죄도 뭐예요? 남아있고 또 불신자적인 그런 반응들, 습관들도 여전히 뭐에 있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을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일어나요. 성령 받을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바로 점차점차,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변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점진적으로 여러분이 치유받고 점진적으로 변화돼서 성화된다. 여러분이 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치유를 저와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몸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에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죄와 상처와 불신자적인 습관과 이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부분이 해결되고 그분이 치유받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삶이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삶이 어제 김자옥 그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면서요. 그분이 참 간증이 놀라운 건요. 본인을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김광석 회장처럼요.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었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너무 삶이 의미가 없고 너무 삶이 허무하더래요. 성경을 딱 폈는데요. 전도서가 나오더래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자기 마음이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딱 펴는데 그 말씀이 나왔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더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는 너무나 더 허망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고요. 우리가 이 놀라운 변화가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구원함에서 결국 이제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이것이 무엇으로 가야 돼요? 자유함으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관계, 또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여러분의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우리가 한 주간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생각해 내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내 과거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가 여러분의 자신의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정말 은혜를 받는 삶, 충만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감정,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옛날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당한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치유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